팀플을 해봅시다. 팀플. 저는 프로토스를 할 거고요. 아, 나갔어요. 빡치는 상황이죠? 다시 방을 만들고, 다시 프로토스를 골라주고, 자, 맵다가 다 됐으면 GG. 1권을 나눠줬고, 렐리 바꿔주고, 팀은 하나씩 다 있네요. 인구가 안 막히고 일꾼을 바로바로 붙여줄 수만 있으면 성공인데. 손 붙이다가 시간 다 가겠네. 한번 계속해서 L권을 뽑아주고 99개설 할게요. 99개. 얘가 게이트를 지으면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99개 시트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두 개를 지으니까 두 번째까지 짓고 6화 어서 오고 경찰을 가지고요. 랠리 바꿔주고. 뭐야, 경찰 왜안 가? 일꾼 11까지 뽑고 개초보야. 스타트는 다이아지만 스타워는 다이아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레더 못 돌린다는 거, 이 실력으로. 여기 없어. 없죠? 파란색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수정탑 지워주고, 또 바로바로 계속해서 일꾼은 계속해서 붙여주고, 15까지 일꾼을 누를까 했다가 협사해서 그냥 뽑고요. 다시 프로브. 아예 좋겠다 이거. 안돼, 죽으면. 아, 졌다. 안돼, 컨트롤 개 못했죠. 아니, 아직 희망은 있어. 희망은 있어. 네, 희망은 있어요. 아직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안 돼! 같이 왔네! 쿠칼라가 왔어요. 와, 막았다. 막았는데, 힘들어. 아, 디스 걸었다.
살려주고요. 와, 이번 컨트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 털어! 아, 이겼네, 이겼어. 아, 혼자 투칼라 막았다. 두 명 나갔죠? 이겼어. 첫 게임 기분 좋게 이겼네. 아, 근데 컨트롤 했었으면 아까 저글링 6링 8링 왔던 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는데 컨트롤을 그지같이 못해가지고 조대보건 했지만 헬건으로 막았다는 거. 그리고 저글링이 후속타로 좀 도와주러 와서 살았네요. 또 다 찾고 맵다가 다 끝났고 한 명 나갔네. 시작할 뻔했어요. 지지. 저는 다시 프로토스를 골랐고. 아, 젠장.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렉이 있어가지고 1군을 못 나눴어. 제대로 올라가. 어, 이렇게 나누긴 나눴지만 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안 나눠줘서 좀 빡쳤어. 저는 약간 뭐랄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99 게이트를 할 거고요. 그러기 전에 빨리 나와. 수정탑을 일단 지어야겠죠. 아, 자꾸 스타트 용어를 써. 수정탑이 아니라 파일런을 찍고. 자, 게이트를 지어줍니다, 이렇게. 자, 얘가 나오면 딱 될 것 같아. 안 되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딱 된 거죠? 6시를 정찰하고 12시를 정찰할게요. 그러면서 릴리 찍어주고 10일까지 또 눌러놓을게요. 아, 적으라고? 오케이. 계속해서 릴리를 찍어줍니다. 10일에 게이트가 완성이 되고 빌럿을 누르고 다시 프로그를 또 눌러주고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수정탑을 하나를 지어주고. 아, 파일럿 수정탑. 자, 여기가 토스인데 여기는 게이트가 좀 느려요, 저보다. 이 프로토스 정찰 왜 안가? 개 맞아야 돼요. 정찰 안 가지? 나보다 더 초보인 것 같은데? 저설로 오면은 그냥 따라다녀주고 조금이라도 귀찮게는 해줘야죠. 막지. 멀리서 오는데. 파일런은 찍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요. 계속해서 질러 찍어주고. 토스고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 테란이었죠. 아, 우리는 12시 가야죠. 그러면서. 어! 6시 가야지, 그러면. 자, 버커를 지었으니까 자원을 쓰면서 아마 테크를 올릴 거니까
저도 태클을 일단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수정값을 지원했고요. 아 뭐야? 아 상게이지야? 우와 너무 가는데 이거? 아 테크 안타고 그냥 질럿만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인데 질럿 다 와야돼. 아마 저그는 이제 테크를 탈 준비를 조금씩 할것 같고 가자. 야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주시 어떻게 이렇게 많지? 아 들어와. 나는 로보틱스를 올려야 되고. 아씨 테라는 바이오닉이네. 아씨 빌어먹을. 자 이러면은 발업으로 체제를 바꿔야겠다. 아니 또 바이오닉이야 빡치게. 멀티는 아직 안 먹고 파이어베이시고 뭐고 그냥 땡깝시다. 일단은 질럿을 계속해서 뽑아주고 로보틱스 일단 짓고 있는거 그냥 짓고 이거는 계속 아니시고 뽑아주고는 있는데 포치를 지금 지을 필요가 있나? 아 레어 레어 같네요. 해를 가고요. 나도 살기 위해서 포지를 일단 짓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혼자서도 막을 수 있지만 안전빵으로 막아야죠. 아 깔끔하게 막았고요. 자 저걸링 같이 오니까 저걸링 같이 와도 쪽수에서 밀리니까 안되네. 엠마 해를 많아? 아싸 발업이다. 아 나 못하리네. 졌다 이거. 아 말렸다 게임. 발업 질럿이 마린을 잘 잡지.
밀어내어보고 언파운드! 언파운드 시켰고 그러면 희망이 조금씩 보이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멀티 해야 되는데. 잘 잡아먹고 이겼어 이겼어 이번 판도 이겼어 이겼어. 자, 이러면은 아 두 마리 나갔고요. 아 마지막 한 마리 나가면서 이겼네. 아 기가 막혔다. 인구를 안 막히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 인구 안 막혔죠? 아마도. APM은 내가 제일 높고, EAPM도 내가 높고, 마이크로도 높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는 게 좀 많아요. 렉이 있어요. 6번에 렉이 있는 애는 바로바로 내보내주고 자 갑시다. 신나게 털 준비. 털릴 수도 있고요. 아 오늘은 뭐 프로토스만 할 생각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티플에서 프로토스가 그닥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메카닉이 있으면서 이제 막 마인을 깔기 시작하면은 막 탱크를 타야 되는데 탱크를 타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있을 때가 굉장히 또 많을 때가 많고 1대1 주종이 토스다 보니까 스타트에서도 그렇고 스타1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뭐 그냥 닥치고 토스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또다시 수정탑을 아 수정탑 파일런을 지어주고 경찰 안 가요 지금. 아 여기네요. 바로바로 주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잘 되면은 병력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거 같아. 맞는 말이야 다. 경찰 안 가요. 두 번째 게이트를 빠르게 지워줘야 되니까
얘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비비면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딱 되네요. 그러면서 정찰을 찍어주고 랠리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입군을 50번 되자마자 바로 눌러주고 빈 곳을 먼저 채워 넣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비었죠. 11까지 또 눌러주고요. 하나 더 눌러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완성되는 순간 100원이 또 되기 때문에 눌러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솔로봇 하나가 왔어요. 일단 여기가 테란이에요. 여기가 테란이고 정찰 캠프하고요. 1번 계속 눌러주고 수정탑 짓고요. 질럿을 또 눌러줄게요. 나 1번을 누르... 아 질럿을 누른가? 혹시 6링이 뛸지도 모르니까 질럿을 조금 더 빠르게 찍어주고 랠리 바꿔주고 1번 하나 더 눌러놓고요. 어차피 질럿 눌러봤자 눌리지도 않는가. 그러면서 완성이 되는 순간 100원이 되니까 질럿을 또 눌러주고 여기서 드랍식이 내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은데 하청이겠죠? 1번 하나 더 눌러주고 또 바로 붙여주고 다시 수정탑을 올려줄게요. 23에 아 벙커에 들어가는 소리네요. 정찰 다 했어요. 네. 저게 벙커를 지었기 때문에 굳이 제 질럿이 집에 있을 필요가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질럿과 행군을 쉬지 않고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탑을 하나 더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파일런이죠. 입구가 뚫려있는 곳을 먼저 갑니다. 입구를 막은 곳은 웬만하면은 메카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끝낼 수 있는 곳부터 제가 달려가고 여기는 일단 질러 모을게요. 왜냐면 빈집을 노리는 상대방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팩토리를 건설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팩토리 건설 방해. 이거 무조건 깨져요. 어차피 해병이 얼마 없거든요. 건설 로봇을 잡아주면 되고요. 들어온 거는 나도 잡아주면 되고. 그냥 컨트롤로 하면서 막아주면 되긴 하는데 질럿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해요. 솔직하게 그래도 하나 끝냈어요. 저도 하나 끝냈고 저도 끝날 기세예요 지금. 뭐지 이거? 자 어쨌든 저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상대가 어차피 지금 팩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뽑질 못하죠? 그러면 이때 가스 먹고 이렇게 저기 디스를 걸어 가스를 먹으면서 이제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일꾼은 뭐 당연하듯이 쉬지 않고 올려야죠. 일단 코어를 먼저 올려야겠네요. 그래야 뭐 드락을 꺾고 관측선을 뽑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가면은 뭐밖에 없냐, 벙커랑 해병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막혔어요. 좀 당황을 했거든요 제가. 마인이 깔렸죠.
이래서 본진 정찰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메카닉을 해주고 있고 아 일꾼이 좀 많이 잡혔어요 저. 그래도 한 명 끝냈으니까 뭐. 일단은 질러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나가질 못해요. 마인이 깔려있어요. 마인을 까는 장면으로 목격을 했고 그러면 그냥 집안에서 어차피 유리한 상황이니까 드라곤 뽑으면서 느긋느긋하게 자 이거 성큰 있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아직 드라곤이 없어. 갔다가 뺐죠. 자 팩토리 여기 있고요. 솔로가 어디가? 아 다크도 나왔어? 아 지겠는데 이거? 내가 하나 끝내놓고 아 이거 그만 지워주겠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드라곤을 눌러주고 마인이 깔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우스 눌러줍시다. 아까 일꾼 너무 많이 잡혔어. 못 나가. 아 뚫리나요? 뚫리진 않네. 그래도 뭐 마인 있으니까 마인으로 잘 막았고 마인은 또 다크에 반응을 하잖아요. 탑타운 다르게. 자 이제 저도 간직선이 나왔으니까 마인을 제거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해볼게요. 수정 딱 지워주고 조금씩 전진을 못하네. 탱크가 나왔네. 탱크가 나왔네. 포탑도 있네요. 탑이라기보단 터렛이 있네요. 터렛이 엘리를 앞마당으로 이제 다시 바꿔주고 사업이 안 돼서 좀 그렇거든요. 무조건 뚫어요. 이거 같이 뚫으면 마인 제거하고 무조건 뚫쳐. 그러면서 앞마당 갈 준비하고요. 아 간직선이야 뭐 얼마 안 하니까 또다시 뽑아주고 다시 뽑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 라인을 좁혀주기를 시작하고 마인이 없는 걸 봤죠? 그러면 계속 들어가서 팩토리를 부셔주고
작업을 안 눌렀네요 제가. 미쳐.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빠질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앞마당이 거의 다 뭐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원래 이제 공격을 가면서 멀티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서 저는 팩토리 뭐 두 개도 깼고, 여기도 뭐 둘이서 뭐 혼자 하고 있고, 저는 뭐 혼자서 두 명을 지금 끝내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지만 하면 다 돼요. 아이, 이걸 안 지정을 안 했네요. 아, 일꾼 좀 빼놓길 잘했다. 일꾼 좀 빼놓길 잘했어요. 드라곤만 움직이고 질렀음 여기로. 네, 일꾼 많이 살렸어. 일꾼 많이 살렸어요. 아, 잘 막았어요. 괜찮아요, 잘 막았어요. 네, 내리든지 말든지 드라곤 이미 위치에 있고. 좋죠. 이미 방어가 다 됐어요. 일꾼 뭐 많이 살아있고요. 아니 씨, 다 큰 거 알면 터렛 좀 지어. 아, 좀 빡치는 자리를 좀 내줬는데. 아, 씨. 빡치죠 이러면. 발업이 완료가 됐을 거예요. 아, 씨. 열받죠 이러면. 멀티를 저기다 먹지 말 거라고 후회를 하는 순간 씨 마인을 자발바 버렸어. 킬러 들어갑니다. 마인을 전사! 안 돼! 멍청아! 아, 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 나. 아니, 왜! 왜 둘이 힘들게 싸우지? 아, 씨, 이해가 안 되네? 어, 난 이해가 안 돼. 나가라, 그래. 아, 왜 자꾸 우리 팀이 디스 걸어? 저거는 보험 드라곤 내비두는 거고, 다시 일꾼 보내주고요. 질럿이 근데 왜 저기까지 원정 나가 있었을까요? 아, 젠장. 개 돌아와야 되네. 부셔, 이거 깨버려 그냥. 아이씨.
브랜드 줄러 타이 엘리 해주고 다시 수정타 빨간 탱크 상대방 건들 이쪽으로 다시 보내고요. 아 적당히 들어가고 적당히 들어가 적당히 수정탑 지어주고 질럿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나 왜 탐사정 계속 보내는데 뭐 있나 여기? 나가스 GG 연속 3번 이겼네. 혼자서 2명을 상대했네요.